이번에는 조금 발랄한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. 경유재란 이후에 명나라로 돌아가는 파병군을 그린 천조장사 전별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. 이 그림은 어쩌면 조선을 좀 구하기 위한 지구연합군? 네? 이게 무슨 소리냐? 한번 보시죠. 아, 이 그림이에요? 예? 원병 300? 이게 뭐야? 원병 300이라는 깃발 아래 이 털옷을 입은 무리가 있죠. 예, 이게 진짜 원숭이 부대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예,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. 원숭이 부대가 말의 채찍을 가해 적진으로 돌격했다. 외적들은 괴이하게 여겨 쳐다만 봤다. 이 그림과 책에 남은 이 기록을 종합해서 좀 보면은 원숭이 기병 부대라는 게 정말 있었을까? 아니, 원숭이가 말을 어떻게 타? 아하, 왜 못 타요? 서커스 보면 뭐 나오잖아요. 그럼요. 이게 근데 끝이 아니에요. 또 하나의 어벤져스 부대를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칸다 포에버! 이건 뭐지? 어? 머리가 빨갛고? 피부가 검해요. 검정색이에요. 예. 검게 묘사가 된 피부에 또 다른 머리 색깔. 이 병사들은 도대체 뭘까요? 어디 사람들이지? 저기 오세아니아 뭐 이런 사람들인가? 아, 그 선조실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. 그때 이제 명나라에서 저 용병들을 데려왔는데 선조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온 병사인가 물어봐요. 그러니까 명나라 장수가 파랑국에서 온 용병이다 얘기를 해요. 파랑국? 파랑국. 이 지금의 어디? 피읍으로 시작하는 지금 나라. 축구 잘하고. 프랑스. 스페인 옆에. 스페인 옆에. 포르투갈. 당시 이제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많이 건설해 놨어요. 맞아.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마카오에 많이 지금 판 상태였거든요. 아.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마카오에 있던 흑인 노예들을 사서 조선으로 보낸 거예요. 아, 이건 그럴듯하다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기록이 진짜 사실이면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, 육지에서는 저렇게 지구연합군이 전투를 펼쳐서 외군들을 몰아냈다. 뭐 그런 뜻도 되겠네요. 이 동물부대와 해외 용병까지 어쩌면은 조선시대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더 많이, 더 다양하게 벌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.